복싱 대회 일주일 전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 아침 식사라기엔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엄마는 왜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는 중에 있어서 뭐 살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그냥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감량하고 있을 때 무슨 음식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그 몽골 음식은 만두 같은 거 피자,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싶어. 오늘 팀피니시에서부터 다이어트 하기야. 또 왜? 아빠를 따라 아들 준성이도 다이어트 선언. 브랜, 다이어트가 외롭지 않게 됐네요. 어머, 이건 뭐예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땀 나와가지고 뭐 많이 맞았잖아. 갈치류,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몸에서 맞은 거 있잖아. 도착했어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운동하러 갔는데 향수 뿌리세요? 나 향수. 아빠. 모든 아빠를 따라하는 준성이. 준성이는 왜 향수 뿌린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자. 아빠 만들어.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성도 운동하러 같이 간대. 준성이 운동하러 갔구나. 오늘도 관장님의 차를 타고 원정 훈련을 떠납니다. 지금 몇 킬로 남았지? 지금 보니까 딱 4킬로 남았어. 4킬로? 네. 처음 나가시는 건가요? 그 복싱? 복싱 처음이죠. 프로복싱 처음. 아, 프로복싱 완전. 아, 이번에 처음이신 거 완전. 제일 마지막. 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치시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라이트 톤 어떻게 훈련보다 체중 감량이 더 힘든 모양이네요. 오늘 훈련은 복싱 전문 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스파링 위주로 해서 그냥 다음 주가 바로 또 시합이니까 네. 가벼운 스파링을 지금 얘기를 제가 아이고, 필리핀에서 온 유명한 복싱 코치님까지 합세했는데요. 컨디션 괜찮아? 네. 아무래도 복싱 시합이니까 그래서 저보다는 여기 복싱 전문 체육관 코치님들하고 감독님들한테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브랜의 우승을 위해 복싱 전문가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39, 은퇴를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링 위에선 브랜은 아직 자신만만합니다. 그간 종합 격투기 위주로 훈련해왔던 브랜. 하지만 복싱은 또 다른 영역. 때문에 브랜에겐 큰 도전이기도 한데요. 이 도전을 이어가게 해주는 원동력은 아빠를 보며 커나갈 아들 덕분입니다. 아들이 더욱 용감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은 거죠. 좋아. 브랜과 아들이 체육관에서 훈련의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안녕하세요. 예. 저 NLL 엄마인데요. 아,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상담하러 왔습니다. 예, 제가 진로교사입니다. 아내가 찾은 곳은 큰딸 NLN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새 학기를 맞아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건데요. 작년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제 졸업하고 몽골로 다시 가서 거기서 직업을 얻고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야? 지금은 대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에요.
몽골에서 취업을 할 생각. 몽골에서 취업을 할 생각? 네. 아, 대학교는 여기서 나오고. 네. NLL 성적을 좀 한번 봤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 여름 이후로 공부가 좀 소홀해졌어. 네. 그래서 지금보다. 한국 생활 7년 차. 그 정도. 하지만 딸 NLL은 한국보다 몽골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요. 아픈 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쓰입니다. 딸에게 애써 웃어 보이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이너지 집에 있는 사당 스틸은 몽골에 왔다고요. 아, 되게 이런 휘대 어떤 게 후에 봤은 게 어떤 방에 현실이 없다고 치라서 후에 이게 몽골 쇼든 게 나와 몽골 땜들 봤어. 아, 조금 있죠. 아, 되게 노게슨 벌어 봤은 게 누가 흔히 하는 게 누가 누가 여기 독서 센터인 몽골 땜들 되게 독서 센터인 게 따라 어떤 게 텀 벌자가 임시대 오고 이 잡다가 길보세레 인데 암들 게 된 게 인데 이게 배가 다 갖다 자른다 봤은 게 스틸인 게 독도 있죠. 배득 아, 되게 10살 때 몽골을 떠나 한국으로 온 NLL. 하지만 아픈 동생의 치료를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중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위하니까 그냥 여름 방학만을 그날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제가 마음대로 몽골 갔다 오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2년만을 더 참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할래 야트스 너 응? 이거 야트스 너 볼래? 야트스 스파르 미쳐 저거 저거 тэг янзрын газар байхгүй. Гайгүй. Наад уруулч яатсан. Уруулаа яатсан. Жохон цогцсон л шүү дээ. Эндээс юм төрөхгүй бол яач гээ юм бол юм шүү дээ. Төрөхгүй. Тэг юм. Энд тийм. Уруулны үзүүлж төрөхгүй бол гэж амар болсон шүү дээ. Нуруу жохон юу болч шүү. Мөр нуруу хоёр явсан. Жохон юу болч. Паст нах уу? Аль зүүн мөр юм уу? Нуруу бас. А? Нуруу бас. Яг ингээд үү? Ингээд. Ингээд. За. Аль зүүн? За, чагаар явж. 격투기 선수에게 크고 작은 부상은 비일비재한 일. 하지만 다친 남편을 보는 건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좀 산에 깃친다 하듯 네 팀체에 넣어져 누구 직지 오르니까 хөлнийхө чигч урууг нөгөө тамирчныха эсрэг тамирчныха тохон дээр өвшөглөж хуулаад тэгээ тэрнээс хойш ягаад чи надад тэгж нэг айх мэдрэмж орж ирдэг басан тэгээл ерөнхийдөө тэрнээс хойш бэлтгэл хийгээд эрэхт нүртэл бэртжээгүү байгаасай а тэгээ тэмцээ эхлэхэд дуусах хүртэл бэртэл хэмтэлгүй энэ тэмцээнийг дуусгачаасай гэж бас их хүсэж тэгээ залбирч тэгж байждаг. 격투기 선수의 아내로 살아온 지 벌써 18년째. 아내에겐 아마도 경기의 승패보다 부상이 더 큰 걱정거리겠죠.